요즘 마스크 끼고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 유형. 첫 번째, 실패 후 비밀번호를 친다. 에이. 두 번째, 마스크를 살짝 내린다. 귀찮아. 이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승리자는 지문인식 되는 폰. 반갑습니다. 만능엽기입니다. 요즘 마스크 끼고 많이 다니시죠? 이 마스크를 끼면 휴대폰 잠금 해제할 때 페이스 아이디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잠금 해제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 방법이 있으니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마스크를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요. 자, 그리고 이 고무 고리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질 거예요. 한쪽에다 겁니다. 휴대폰 설정에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들어가세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면 페이스 아이디 원래 설정돼 있던 거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페이스 아이디 재설정 누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식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아래쪽에 페이스 아이디 사용 시 화면 주시 필요 체크를 끕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스 아이디 설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고무 겹쳐진 걸 둘 다 귀에다 걸고 입에다가 살짝 물 거예요. 이렇게 오르죠? 자, 첫 번째. 근데 마스크를 문체로 얼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가려졌다고 뜨기도 하고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얼굴 인식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 설정을 두 번에 걸쳐 완료합니다. 오른쪽을 마스크를 제가 썼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대체 해모를 설정합니다. 고무 걸고 또 살짝 물어줍니다. 가운데를. 페이스 아이디 대체 해모를 두 번에 걸쳐 설정 완료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얼굴 인식을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셀프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자, 지금 마스크 꼈죠? 자, 화면 풀어볼게요. 풀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죠? 잠금 해제해 볼게요. 풀립니다. 한 번 더. 풀리죠? 좋아! 마스크를 빼고 잠금 상태에서 풀립니다. 마스크 벗고 풀립니다. 풀리죠? 좋아! 자, 아이폰은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하면 되고 안드로이드는 대체 해모 설정이 없잖아요. 퍼센테이지로 0%부터 100%까지 되는데 0%부터 50%까지는 오른쪽에 되고 있다가 50%가 넘어가면 재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60%부터 100%까지는 이렇게 등록을 하면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도 잠금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부정확했고요.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얼굴 인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얼굴 인식보다 지문 인식 되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시간이 정말 많아지면서 이런 사소한 것들도 불편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이 시국을 잘 견뎌내서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기였습니다. 아듀!